제가 좀 소심해서요.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우리가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죠. 에? 친구는 내가 사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하고 맞는 친구들이 와요. 그럼 내가 취미가 있으면 취미를 아주 재밌게 열심히 한다. 그럼 거기에 맞는 친구가 옵니다. 친구는 사귀는 게 아니고 내가 사귀려고 들면 내가 갑과 을이 바뀌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한테 잘 다가올 때 내가 이걸 잘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대해주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 거지. 내한테 다가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가오게 만들려고 작전을 하면 하나도 안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가와서 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또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열 명이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아주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한테 말을 걸러 오는 사람, 요 사람한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잘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러면 내 친구가 돼요. 오늘날 이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친구가 돼요. 근데 내 말을 자꾸 하면은 친구가 안 돼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무조건 갖춰집니다. 왜? 부모님도 내 말을 안 들어주지. 뭐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내 말을 들어주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면 그 다음에 내 말도 지가 들어주고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공부만 해라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해야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거 내하고 같이 이게 사귀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면은 친구 안 와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돼요? 네.